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뭐 이름 얘기해도 막 상관없지 않나? 하지만! 생년월일. 79년 12월 12일. 12, 12. 성이. 하씨. 같이 볼 사람 없어요? 남편? 얘기해주세요. 76-0928. 9월 28. 그건 음력이야. 이거는? 양력이고. 음력을 몰라요? 제 음력이야? 응. 그래요? 결혼 몇 살 했어요? 결혼 33살이에요. 79년 12월 12일. 여기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이 아빠는 성씨가 뭐예요? 최씨요. 아기는 8살. 용구? 이름? 아니 이름이 아니라 이름 말하면 안 된대. 2012년 생일. 11월 27일 양력. 얘가 아들이에요? 딸이요. 얘가 아들이었어요. 저? 이 위에 지훈 애기 없었어. 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강해서. 강해요? 응. 강해요. 남편도 강하나요? 다 강하죠. 그래요? 언니 예술을 했어야 되는데 무용 같은 거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안 했어요. 뭐해 지금? 가정주부요? 지금 놀아요. 그냥 사무직 하다가 지금 이제 놀아요. 놀면 안 되는데. 그쵸. 천불 나는데. 맞아요. 이 신랑이 좀 답답해. 네? 신랑? 네. 성격이. 약간 꽁생원 같아. 마음이 넓은 듯 하면서도 소심해요. 소심하고 예민해, 신랑이 좀. 올해 신랑이 직장을 다녀, 이 사람이? 약간 직장은 아니고 개인 사업 비슷한 거, 그런 거. 개인 사업 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큰 사업은 못 하는데, 그냥 자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 건 해도 큰 사업가가 되는 사업가의 사주는 못 돼. 근데 이 사람이 올해 이동이 없었어요? 변동이? 이 사람이 올해 변동이 나는데, 자기 생일달, 지금이네? 뭐 움직인다거나, 뭘 문서가 움직인다거나 어떤 다른 뭐 일을 하는 데서 계약이 들어온다거나 조금 그런 수가 조금 나겠어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어? 좋은 걸로? 나쁘진 않아 보여. 나쁘진 않은데 올 한 해가 작년 올해가 이 사람도 조금 답답했었던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람이 조금 좋은 소식이 일적으로 조금 풀려나고 뭐 구름이 꼈으면 해가 조금 뜨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조금 풀려나는 운이고 우리 언니는 집에서 이렇게 놀면 안 돼. 언니 나중에 우울증 와. 우울증 와서 나중에 바람 나면 어떡하려 그래. 전 바람은 못 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요? 바람 피는 사람은 뭐 바람 핀다고 얼굴에 써 있나? 안 그래도 시집 일찍 가서 답답한데 지금 이 가정에 큰 어떤 문제는 없지 않나요? 그냥 돈 문제죠. 응?
가정에 어떤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내년이나 돼야 풀렸는데 언니가 집에서 놀면 안 돼. 언니가 집에서 놀면 언니는 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이었더라도 본인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금전적으로 박복하게 살아야 돼. 사무직은 무슨 사무직이야. 그런 거 원래 맞지도 않고 기생사주예요. 제가요? 어. 그래요? 기생 무슨 술 따르는 기생이 아니라 언니가 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필라테스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 무용 같은 걸 전공했어도 좋고 피부 관리 샵 뭐 이런 거라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집구석에서 놀고 있으면 언니가 우울증이 오고 돈 때문에 답답해야 돼. 저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업의 그릇이 더 있고 내가 움직인 이 사람이 열 발자국을 가느니 내가 한 발자국을 가는 게 빨라. 그래요? 무슨 결혼하기 전에 사무직 했어? 네, 그냥 얼굴은 복부인 같이 생겼는데 근심 끊이는 날이 없겠네. 언니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나 살았어? 지금 한 2013년도 이사했으니까 4년 정도. 이 사람이 어디다 뭘 투자를 했어? 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금전이 답답해졌어? 아니 갑자기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이게 무슨 영업이야? 자동차 딜러야? 응. 이 사람 원래 그거 아니었잖아 직업이.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거 하고 있었어? 저 사람이 뭔 말 주변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 자체의 말로 다 먹고 살지가 못하는데 언니가 움직여. 저 사람 기대하지 마. 내 후년에 조금 풀려나긴 하는데 그래봐야 저 사람이 벌어서 언니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해. 그래요? 응. 언니가 기술 배워. 안 그럼 저 남자하고 이혼해야 돼. 언니 나이 44살에. 에? 44살에? 응. 결혼도 솔직히 말해서 언니 사주의 팔자에 조금 일찍 했다라고 봐야 돼요. 어? 그리고 언니가 남자복으로 먹고 사는 사주 팔자가 아니고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만약 이 사람을 살면 평생 이렇게 산다는. 이 사람이랑 살아서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어서 그래. 내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집 안에 있으니까 어? 답답할 수밖에 더 있나. 근데 왜 이렇게 우욕이 없어?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막 그냥 다운되고 막 밖에도 나가기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 낳고 우울증이 있었어? 산후 우울증? 네, 좀 있었어요. 다 귀찮고 몸도 안 좋아 언니가. 얘 산후 끝으로 몸이 자꾸 부석부석되고 이게 뭐라 그랬지?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혈액순환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붓는 것 같고 움직이기 싫고 우욕도 생겨나지가 않고 몸이 자꾸 가라앉아 언니가. 그 병명은 없어. 근데 얘 산후 끝으로 언니가 건강이 왜 자꾸 처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진주한 씨예요? 네. 집 한 씨가 진주한 씨밖에 없나? 마사지 그런 거 배워볼 생각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 배우면 잘 될까요? 돼요? 언니가 근데 지금 막상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것도 아니다?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아. 근데 마사지는 또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몸에 기력이 없으니까 다 자신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래서 못하겠고 생각해보면 또 저거는 저래서 못하겠고 또 이것도 이래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론은 못 나가는 거야. 근데 집에서 있으면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언니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언니가 의료도 괜찮고요. 마사지 그런 기술을 배워서 뭐 왁싱 그런 거 있잖아 언니. 그게 무슨 피부 마사지가 꼭 아니래도 요새 왁싱 뭐 이런 반영구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애기들 의료 쪽에 의료? 파는 것도 괜찮고 여성 의료도 괜찮아요. 어? 근데 나는 언니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돈이 안 붙지 않아. 그래요? 응. 근데 요즘 깨놓고 5년 동안 일했는데 돈이 안 붙었는데? 사무직계 때문에. 그러니까 안 붙지. 그래요? 사무직 타면서 천불이 안 나요? 편하긴 하죠. 그냥 계속 앉아있으니.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돼. 머리를 움직여서 살면 안 되고. 얘가 부부를 조금 갈라놓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얘 낳고 왜 부부 속궁합, 응? 부부 성관계, 어? 부부궁이 자꾸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몸이 귀찮아 모든 게, 어? 그래서 자꾸 부부궁이 흩어져요. 얘를 이런 데다가 이름을 팔아 올리세요. 어디다가요? 이런 데다가. 우리 같은 집에다가 이 애기를 이름을 팔아 올려. 얘가 너무 강해. 얘 낳고 본인도 산후구토로 몸이 안 좋고, 어? 얘 낳고 언니가 몸이 귀찮으니까 부부궁도 작고,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신랑이 어떤 걸 잘못하고 화를 주고 이게 아니라, 어? 하려고 하는데도 본인도 내 몸이 귀찮고, 어? 또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신랑이, 응? 근데 이 사람이 마흔둘 요때부터 조금 답답해.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조금 풀리긴 하는데 그래봐야 잠깐 조금 반짝하는 시기지.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이 소방관 그런 거나 했었어야 돼. 탄탄한 직업을 차라리. 어? 근데 이 사람이 영업을 해서 안정적이지가 못하잖아. 맨날 중구난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마음이 불안하고 얘는 또 돈이 많이 드는 자손이거든요. 얘가 예능 예술 쪽으로 재주가 많아요. 욕심도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어? 음악 쪽 계통에도 소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얘가. 어? 그래서 언니가 얘가 가리키고 싶은 것도 얘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 그렇거든 얘가.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 집안인데 어? 돈이 많이 필요한 집안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야 되네. 저 신랑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와. 신랑이요? 어.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요새 같으면 한숨부터 나와. 어? 지금 본인이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언니 나이 44시죠? 지금 한 3년 남았네? 어? 그때가 되면 그냥 대면대면 부부가 이렇게 하다가 이혼요? 결국은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이별수가 비쳐요. 어? 그렇게 되면 또 본인 팔자에 내가 남자 덕이 크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제가 한다고 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아. 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떤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없지만 언니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냥 돈만 잘 벌어주면 원만해요. 그러니까 돈만 잘 벌어주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든지 부부의 티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든지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서 언니가 나가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당연히 남편만 바라보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내가 불평불만이 점점 쌓여갖고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남편이 뭐 억지로 안 팔리는 차를 팔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어떤
당장 내가 오늘 당장 나가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갖고 움직여보세요. 사무직 하고 돈 못 번다 언니. 얘는 활동적이고 딸이요? 활동적이고 호기심도 많고요. 머리는 원체 좋은데 조금 남자 사주를 지녔거든. 그래서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한 거야. 얘가 남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요. 남 앞에 과시하기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다소곳한 그런 성격은 아니야 언니. 예쁜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뭐야 조용한 사주팔자는 크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 예능, 개통에 재주가 많고 예능 쪽에 소질이 많아요. 예능인의 사주를 지녔고 그래서 화려한 사주를 지녔다라고 돼 있고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14살 이후에 더 보셔야 되겠지만 복은 많아. 뭐 부모는 속이 터질지언정 얘 해줄 건 다 해주잖아. 어찌됐든 나는 속을 썩을지언정 그 부모 마음이고 또 얘 복이고요. 근데 얘 태어나고 왜 부부가 조금 궁이 흩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를 이런 데다 이름을 팔아서 인연 닿는 집에다 올리시고요. 20살이 될 때까지 본인이 빌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뭐 특별한 어떤 건강의 문제나 또 신랑이 조금 건강이 약해. 강하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40대 이후에는 자꾸 건강이 처져. 언니는 큰 병은 없는데 작은 잔병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막지가 않아. 많이 잠을 자면 자서 머리가 아프고 많이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또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이제 41인데 건강이 이게 할머니 마냥 그래요. 비가 오면 쑤시고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잔병이에요. 잔병인데 건강 관리를 잘 해. 언니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 좀 움직여. 오늘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자꾸 의욕이 생겨. 안 그러면 언니 우울증 와. 지금도 우울증이 좀 있어. 뭐 재밌는 게 없어 별로 사는 게. 금전에 걱정이지만 궁금한 거 더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생각이 없는 옷 쓰는 거죠. 네. 밖에 나가시면서 다 봤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